7월에 황금 같은 부를 끌어당기고 행운을 극대화하라. 7월에 부의 신호를 최대한 활용하면 재물을 높이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의 말띠 운세를 나이별로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띠는 지각이 있고 발랄하며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매력이 아주 많습니다. 실속이 있고 주변에 흥미를 끌며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변하기 쉬운 질주 본능은 때때로 그 불같은 성질과 성급함 때문에 고집스러움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띠가 갑진년 7월에는 어떤 운세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제일 먼저 2002년 이모생 말띠는 부지런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달입니다. 7월은 인성인 시험운 등이 들어오므로 국가 자격증 시험 등을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증을 따두는 것도 후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정관운이 들어오는 달이므로 에너지가 넘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간 미루어둔 일을 계획적으로 적극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직업은 취직, 합격 운 등이 유리한 달입니다. 주의할 점은 날씨가 덥다고 짜증을 내며 경거망동하거나 관제구설 시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1990년 경호생 백말띠는 돈 벌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7월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쁘고 발품을 파는 만큼 금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특히 경호생 여성은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집니다. 일거리가 떨어질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먼저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면요. 회복세를 탔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매출이 떨어졌다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오고요. 손실을 본 것도 다른 거래처에서 메워주는 일이 생깁니다. 또 직원에게 내 이미지를 실추되었거나 단골에게 밉보여서 손님을 잃었더라도 이미지를 회복하고 원래 지위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나 이동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령 6월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7월부터는 제법 괜찮으니까요.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후회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회복세는 건강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6월까지 질환을 앓은 분들이라면 7월에는 한결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을 맞아서 여행 계획을 하신다면요.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을 하거나 엉뚱한 날짜로 숙소를 예약해놨다든가 이런 실수로 휴가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8년 무호생 말띠는 꺼진 물도 다시 보십시오. 물 들어올 때 놓쳤는다고 6월부터 바빠져서 여름 내내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5월, 6월에 어렵사리 끝낸 일이 갑자기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축배를 너무 일찍 드시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사건, 사고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조언인데요. 나의 의견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7월에도 대인관계가 중요한데요. 이번 달에는 내 감정이 자꾸만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욱!
해서 계약이 어그러지고 남을 업신 여기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월은 무오생 말띠에게 숨겨진 황금 기회가 가득한 달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 행운을 끌어당기고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지혜와 통찰력에서 비롯되는데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서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나누면서 행운의 흐름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이 말띠 중에서 최고 아니면 최악의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을 오고 가는데요.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둡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운이 최대로 좋아지기 직전에는 애군도 맞고 흉한 일도 겪는데요. 우선 병호생의 여름 운세는 이렇습니다.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서 혼자 일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자니 의견 일치되지가 않아서 싸우기만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휴식하는 게 낫고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단점을 보완하면요. 최고의 능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휴식한 것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빠르게 일을 해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풍요를 누리고 재물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7월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단점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건강은 살짝 챙겨야 할 시기인데요. 남성들은 뇌졸중을 조심하고 여성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손발이 저릴 수 있으니 평소에 운동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54년 갑오생 말띠는 계약이나 거래하기에 딱 좋습니다. 주고받고 사고팔고 이런 일을 하기에 좋은 운세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나에게 쓸모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던 물건 등을 남이 좋은 값을 쳐주고 가져갈 수 있고요. 나에게 애물단지 같은 땅이나 건물을 좋은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개입되면 흉한데요. 중개인을 거쳐서 물건을 팔기보다는 내가 직접 나가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무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중개인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되어서 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이렇듯 길조이지만 인간관계운은 난조입니다. 감정을 너무 드러내거나 주장을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한 번만 보고 말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자식이나 손아래 사람과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7월에는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 너는 제대로 해내는 게 없냐? 이런 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가슴에 묻어두십시오. 7월에는 별것 아닌 일로 목소리가 커지거나 다투는 일이 생기기 쉬우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랫사람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이 말이 다 맞다 하면서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모처럼 들어온 거래운을 제대로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2년 임오생 말띠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문서운이 들어와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각한다라든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유익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한 달을 기분 좋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